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워치 안녕TV 의정TV 인사이트TV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베네 대표님 그리고 임세인 대변인님 안변세 토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일요일 날은 등산도 제가 갔다 와서 미디어워치 기사도 올라가서 이제 그 또 입소문 나가지고 또 SNS 올리신 분도 있어서 많이 보셨더라고요. 좌우 중도 합작 연대 연합 저희들 평소에도 많이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건 또 존중하면서 앞으로도 잘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히 변희 대표님 방송 오늘 뜻깊은 게 나는 그의 저들이 한 줄 알고 있다. 신간이 나와가지고 지금 화제체 예, 인터넷에서 벌써 임세현 대표님 인터넷에서 주문하셨죠? 전 다섯 권 샀습니다. 다섯 권. 예, 예. 저도 예, 텅디 PD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크로마키가 들어가 있어서 잠깐 색을 뺄게요. 뒤에 크로마키. 아, 크로마키. 네. 아, 우리도 전문용어 크로마키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럼 나오는 책. 예, 줌인을 좀 할게요. 예, 네. 책을 좀 줌인 한번 해주십시오. 좀 이따가 다시 줌인하겠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비네 대표님 팬들이 되게 좋아하시니까 일단 책부터 보여주면서. 와, 책이 곳곳에 나오네요. 예, 예, 예. 여기 좀 봐주세요. 예, 예, 예. 오케이. 아니, 지난주 토요일 1월 달 집중 촛불 집회 때, 베네 대표님 책, 근데 이 책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맞아. 근데도 수백, 수천 명이 그 베네 대표님의 미디어워치네 부스 찾아와가지고, 책 싸고,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날은 네. 이제 이거 말고 그 전 책이었는데. 1년 전 책이어서 제가 팔면서 되게 미안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홍보지를 가져왔거든요, 책에. 네. 이걸 드리면서 이 책을 사라고 해서 몇 번 돌려보내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떠리 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분들이 그 책을 산다는 개념이 와서 후원한다는 개념으로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맞아,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인도 이제 받고. 비니 대표님을 본인들이 미워하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했는데 요즘 너무 고마워서 미안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 자 이제 책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빈 대표님하고 임세인 대표님 인사하십시오. 제가 말 많이 하는 거 다들 싫어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인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 대표님 이야기 좀 길게 하세요. 팬들 위해서. 아니, 이따가 이제 계속 책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변 네, 대표님은 알짜만 이야기하고.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변인 임세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 되게 많은 분 만나셔서 알아봐 주시고 같이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우리가 방송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끝. 지난 토요일 1월 집중 집회 때 특히 미디어워치 부스가 서울의 소리 옆에 목 좋은 곳으로 왔어요. 그건 너무 잘 우리 촛불행동 주최 측에서 그 12월 달에 이제 김용민 목사님, 벤 대표님이 올라가서 발언한 것도 큰 화제가 됐잖아요. 심지어 황기자 TV 제목은 뭔지 아세요? 그 벤 대표님 발언한 거 제목? 몇십만이 봤는데 네, 그 방송 세상에 이런 일이 촛불 집회 무대 올라간 편이제 황기자 팀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자, 팬님 네. 드디어 저기, 이제 요 신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서평이랑 추천사 쓴 건데요. 너무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뒤에도 나오고 안에도 나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아니 임세은 교수님이 숙소하니까. 김용민 목사님, 임세은 민생경제 공동소장님, 최대집 전 의협 회장님 세 분이 대표로 축사를 썼는데 자 임세은 소장님 축사입니다. 그렇게 더불어민당 10년차 당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참여했던 시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던 내가 감히 이 책을 추천하는 것이다. 요즘처럼 거짓이 난무한 우울한 시대에 적어도 이토록 절박하고 치열하게 밝혀낸 진실 하나만큼은 온 국민이 알아줘야만 하지 않을까.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해가 진실을 밝히고 거짓는 세상을 만드는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 예. 네, 지금부터 이제 변 대표님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이제 네. 네 번째 책인데, 네. 네 번째 책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조작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누적되면 쓰고 해가지고 이제 네 번째 책이 되어버렸고, 지난 세 번째 책과 다른 거는 제2 태블릿 PC. 세 번째 책은 전부 다 제1 PC만 달았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장시호가 제출하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직접 조작한 J태블릿 PC의 파일 원본을 우리가 입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이버 전문 학회랑 같이 공동으로 분석해서 완전히 이 과학적으로 이 조작을 다 밝혀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니까 지금 이 책 표지에
윤석열 한동훈이 갖다 박아놓고 네. 책 제목에 최순실 태블릿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날조했다. 네. 이거 지금 아. 검찰공화국에서요. 이거 표현을 표제에다가 웬만히 자신 없으면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예. 출간도 못해요. 출간 못하죠. 네. 이거 바로 아. 출판 금지 처분 들어가고 한동훈이가 구속을 안 시키겠어요 이 문제에서. 예. 제가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한동훈한테 와서 두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태블릿을 불법적으로 꺼내서 켜서 조작하다가 그 조작하는 그 주범이 찍힌 사진. 이거 누구냐? 이거 누군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을 보냈는데 그건 일단 접수를 하고 민원으로. 대검찰청에 내보내 원해서 중앙지검이 수사한다 그래. 근데 하필이면 또 중앙지검장 송경호랑 너무 닮았어. 송경호도 닮았고 어미준도 닮았고. 저희가 둘 다 보냈어요. 네. 송경호한테 보내서 너 맞냐, 어미준한테서 너 맞냐 둘 다 보냈는데 네. 답변은 없어요. 어쨌든 제1공문은 한동훈이 접수했다는 거고 제2공문은 동아일보에서 장시호랑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사이가 한동훈이다. 그래서 한동훈과 윤석열 내 특검 제사팀이 조작한 건 확인됐는데 그 중에 누가 주범인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동아일보 기사에 보니까 어쨌든 이건 장시호에게 위증을 조사해서 장시호가 이제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야 돼 장시호한테. 누구냐 이건데 한동훈이 제일 친했다 이거 장시호하고. 현대고등학교 동문이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둘 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구속된 피의자가 검사 방을 두들겨서 아이스크림 달라는 게 웬만히 친하지 않고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뭐 수도 없이 검찰 조사 받아보라고 하지만은 검사실 검사실 가면요, 아니 막 그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너무 열받고 상처가 커가지고. 근데 장시호는 검사실 가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좋아했대. 예. 네. 아... 네, 즐겼다면서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한동훈이도 만나고 장시호가 아이스크림 먹고 다녔다고 나왔는데 장시호가 자기 거를 보관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내 거니까 이러고 갔다는 거야. 아니. 검사실에 지 아이스크림을 보관하고 나서 베프지 베프 내일 와서 또 먹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정황으로 보고 한동훈이 최소원의 핸드폰을 수사했다고 또 나왔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 장시호 태블릿 조작 주범이 한동훈이겠지.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공문을 보냈어요. 이건 조작 확정됐는데 너 이렇게 장시호하고 아이스크림 나눠먹는 사이면 네가 장시호 시킨 거 아니냐. 자백하라. 자백하기 싫으면은 너 그냥 나를 고소해라. 네. 근데 이건 접수를 안 시키네 공문을. 내가 지금까지 법무부에 그 추미애 때부터 뭐 꽤나 많은 공문 보내봤지만은 일단 아이스크림을요? 일단은 어떤 것도 장관한테 공문 보내면 접수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건 자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법에 의해서 민원 처리하는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접수해야 되고 회신을 2주 전에 2주 만에 줘야 되고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공문은 접수 안 하고 있어요. 접수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로 내가 또 고발할 건데 아. 자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만 있으면 나불나불대고 고소장 날리는 인간인데 압수수색도 해버리는데 막 네, 이게 도망가니까 제가 이제 어제 이 책을 일단 한동훈이 하나 쓰고 네. 주고 한동훈 부인 진은정 변호사 네. 그냥 일반 주부한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 이거 지난번에 한번 손석희 같은 경우도 부인한테 시비 걸었다 그러는데 손석희 부인도 언론인이에요. 그 손석희 씨도 답을 안 하니까 내가 부인한테 그것도 준 건 아니고 그냥 말로 남편 좀 자수시켜라 이랬었는데 그게 구속사유가 됐어요. 예. 아...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그 부인한테 이 사람 변호사야 변호사. 김현장의 변호사에서 네. 남편이 도망다니니까 남편 자수시켜라. 네. 지금도 중범죄인데 계속 이렇게 은폐하면 나중에 사형당할 수 있다. 부인에게 내가 써서 자수시키라고 네. 보냈습니다 이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이럴 정도로 제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고 한동훈은 입도 못 벌리는 게 빼박 걸렸기 때문에 입도 못 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매불수 녹화할 때도 이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어제 그 한동훈의 그 발언은 저 완전히 그냥 시정잡배들의 망언. 그 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음모론 뒤에 숨지 마라 뭐 나와라 하고 김성태라는 사람은 어쨌든 수사 중인 사람인데 아예 범죄자로 낙인 찍고 뭐 짠니 많이 말을 그냥 이 사람은 검사가 아니에요 법무장관은 그렇죠. 행정 직원일 뿐이야. 네. 근데 지가 마치 검사의 총책인 것처럼 그냥 야당 당대표를 범죄자로 막 달아버려요. 그래서 언론에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거를 지금 몇 개월째 저러고 있는데 왜 한동훈이를 못 잡냐?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한동훈 면전에 다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 보고 한동훈의 입 나불댈 수 있는지 마패처럼. 네. 변 대표님이 그 미디어치에서 얼마 전에 그 한동훈에게 일가라는 게 굉장히 뭐 몇백만이 보고 있던데 네. 제가 흉내 한번 내볼까요? 딱
이게 변대빈이 일단 딜을 약간 제치고 야 한동훈이 야 임마 왜 힘없는 사람 괴롭히고 그래 임마 나를 구속시키라고 임마 나 시켜 왜 넌 내 말에 있는 시켜 답도 안 하고 피해 다녀 야 한동훈이 보고 얼마나 통쾌하는지요 근데 진짜 최근에 이 한동훈이 공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책 중립부모가 있고 근데 입만 열면 민주당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아예 민주당하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이거는 술 처먹고 그냥 시비를 거는 수준이야. 시비를 걸어 그냥 막 그냥 이건.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할 일이 아닌 것들은 막 그거. 아니 예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 때도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뭐 조그만 거 이제 그때는 그 본인이 사실상 그 약간 안에서 업무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였었잖아요. 그때 판사 사찰하고 이랬던 거 그거 부분 얘기했었어도 언론에서 난리를 부렸어요. 법무부 장관이 중립성 위반하고 저렇게 이렇게 개입한다고.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냥 그것도 그 강 누구냐 김성태 거기는 일반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 상대로 지금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 헌법에 그 법에 나와 있는 피해자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죠.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다 흘려버리는 네. 거잖아요 지금. 예를면 법무장관이 살인 기자들이 철없이 그런 걸 물어본다 하더라도 현재 이슈가 되는 사건 여야간에 공방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자기 방어 변론의 권리와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못합니다 하는 게 맞아요. 역대 장관들은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이자는 이러더만. 아, 그 KBS 인터뷰. 아, 이거 원래 범죄자들이 특정 언론사라. 그 꼭 짜고 하죠. 마치 이재명 짜고 한 것처럼. 그거 사실상 본인이 그렇게 가이드 주는 거 아닙니까? 검사들한테? 네. 그렇게 짜고 하는 것처럼 하라고? 본인이야말로 지금 짜고 하는 거죠, 지금 검찰들이. 진짜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의혹 관련해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변호사들 대나보인한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그건 조작됐다는 게 많은데 아예 무슨 이재명과 김성태가 범죄자 된 거지. 오늘 저는 방송 보면서 너무 경악한 게요. 김성태가 무슨 국기문란 사범도 아니잖아요. 김성태 공항에서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고 체포된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그 나오는 거 그다음에 무슨 검찰에 도착하는 거 이 전 걸 다 생방송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나라 국민이 김성태가 누군지 압니까? 솔직히 예. 말해서. 그냥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하는 거지. 아무도 몰라 김성태가 누구야? 그러니까 옛날에 국회의원 김성태 있잖아요. 예. 그 KT 심지어는 네, 그 사람인 줄 알아요. 취업 청탁에서 유재석 모된 김성태인 줄 알아요. 요즘 김성태가 또 나경원을 저격한 또 김성태도 나경원 저격으로 나타난 혼수성태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책 이야기에다가 갑자기 빠졌는데 네. 더 변대면 더 해주십시오. 잠깐 댓글 소개만 해드리면요. 제니킴께서 미디어체 제니킴 여자분은 대학생인 듯. 임생 교수님 아주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인사티TV에서 인사티TV님께서 강미 대표님이 자기도 현장에서 책 샀어요. 근데 그것은 직전 책이잖아요. 강미 대표님. 지금 오늘 신간 뜨끈뜨끈 나온 거 요것을 인터넷으로 바로 사주시기 바랍니다. 우이종TV에도 많이들 들어와 계시고 안진글TV에도 많이들 지금 현재 합쳐서 2천여 명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김용 부원장한테 보내드리려고 그분한테 편지랑 같이 예. 보내드리면서 이제 뭐 이 취지랑 이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있다 좀 사인 받겠습니다. 아 김용 원장님 사인은 아니 변 대표님 그렇죠, 사인 변대표님 받아서 사인에서. 김용 부원장님한테 예. 제가 그 감옥으로 보내드리려고. 이 태블릿 조작이라 그러면은 이제 흔히들 컴퓨터를 갖고 조작을 해서 이 최성원 거가 아닌다는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걸 삭제시켜 버리고 최성원 거로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단순한 IT 범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한 최소한 3명에다가 위증교사를 시켜야지 가능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장시호 태블릿 PC는 일단 장시호가 들고 온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장시호가 들고 오지 않았다는 과학적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가져온 거를 누군가 검사가 장시호하고 친한 검사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먹은 검사가 장시호한테 주면서 이거 네가 가져온 걸로 해라. 한마디로 단순한 컴퓨터 장난이 아니고 사람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위증시켜서 나온 범죄고 네, 네. 여기에 걸려드는 게 최소한 여비서 하나에 걸려드는 거고 네. 이 태블릿 PC 판매점 주인 네. 이 세 명을 위증교사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이게 얼마나 이게 조직적이고 대범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야 이런 놈들이 대통령을 하고 법무장관을 한다? 이게 살 떨려서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정영진 씨가 지난 방송에서 정확히 설명하는데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왜 자꾸 태블릿 PC를 안 들여다보려고 그러냐.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탄핵 무효 내기 나오고 박근혜 튀어나오고 이럴까봐 겁이 난다는데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자비하게 사람 하나 죽이려고 막 조작을 날조한 놈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들은 똑같은 수법을 계속 써먹어요. 지금 네. 야당에 대해서. 네. 일단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지. 이 뒷문제, 아, 이 탄핵의 정치성 문제, 나는 거기까지 왜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네. 그건 그리고 제2태블릿이랑은 사실 별개잖아요. 여기 제2태블릿이랑. 그러니까 그 탄핵에 대해서는 뭐 그걸 정당성 따지고 할 그건 아니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지금 그 챕터 하나 들어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쪽 사람들이 태블릿 조작을 밝히는데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성 측근이죠, 유영하. 그리고 제가 그걸 세 번, 네 번 박 대통령한테 항의 서신을 보냈는데, 유영하가 아직까지도 방해를 하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태블릿 PC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은 어쨌든 여기대에서 피의자입니다. 이 태블릿 조작된 게 증거로 올라가서, 문서 3개가 공무상 임의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네, 네. 제가 2월 5일날 이제 4시에 우리가 대구에서 이제 좌우 합동 집회를 여는데, 네. 2시에 일단 태극기만 가서, 박 대통령한테 이 조작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를 해라. 이거 침묵한다는 얘기는 윤석열과 거래 쳐가지고 TK 공천 먹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여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밝혀지면 박근혜가 명예복 그런 생각을 좀 하지 말고 눈앞에 지금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장관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조작 날조하면은 지금은 어떤 짓을 하긴 할 수 네. 있겠냐. 네. 이건 절박한 문제제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이게 과거 문제가 아니라요. 현재 진행형이게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고발사주 건 관련해서 그때 이제 이게 언론 보도가 나자 23대의 이제 컴퓨터를 다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산 지 열흘밖에 안 된 거를 25대를 밀어요. 근데 그 미는 과정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검사나 그 과정을 다 찍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검사 핸드폰을 그 여기 지금 이 태블릿처럼 안티포렌식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이제 걸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런 그 이후에 수사의 진척도 없고 그냥 덮어버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김웅은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김웅은 민간인이 아까 그 당시에 이제 민간인이었고 이제 공수처에 고발된 손준성 검사는 그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랑 같이 공수처랑 수사를 받았는데 김웅이 불기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제3자가 중간에 이게 보냄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건 줄 알고 김웅도 그런 식으로 사건을 검사가 그 이거를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근데 알고 보니 김웅께 조작이 된 거였어요. 손준성도 비슷하게 하려다 그게 걸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사관의 이런 그 말 그 실제로 증인이 말했고 수사관이 적었던 것도 그것도 다 조작을 했더라니까요. 네. 그게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조작과 날조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빨리 밝혀져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범진보 개혁 진영이나 이제 박근혜 탄핵 촛불을 들었던 분들 중에는 태블릿 PC 1, 태블릿 PC 2 이슈가 결국 박근혜 탄핵 퇴진의 정당성 훼손이 되거나 그것이 또 무효화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태블릿 PC 1, 2 특히 이제 JTBC 태블릿 PC가 1이고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한 태블릿 PC 2인데 이제 저희들이 더 주목하는 태블릿 PC 2 그건 한동훈과 윤석열 직접 수사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판단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1보다 2가 훨씬 조작 의혹이 짙고 또 조작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가져간 정치적 탐욕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건 늘 무슨 이익을 떠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 대표님하고 임 선생님 아주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 한동훈과 그들이 장악한 정치검찰이 매일처럼 이재명 주기나 민주당 주기 할 때 사건 조작,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을 일삼으면서 아예 야당 대표를 뭐 날마다 피의사실 허위사실 공표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소환할 듯이 달라붙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김성태랑 이재명이 무슨 사이라고 서로 뭐 김성태 오죽하면 난 진짜 모른다. 전화번호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피곤했단 말을 마치 이재명이 피해자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언론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런 조작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사주 범죄에서 그자들이 수사관이 분명히 제3자는 안 끼어들었다. 윤석열과 김웅과 그 손준성과 김웅과 그다음에 조성은과
이렇게 바로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치 제3자가 깨는 것처럼 진술을 조작한 게 팩트가 확인됐습니다.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분명히 최소 태블릿 PC2에서는 엄청난 조작과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탄핵이나 퇴진은 그 태블릿 PC2 때문에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많은 증거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지 않고 그 일단 태블릿 PC2를 중심으로 한 특히 이번 책에는 태블릿 PC2가 많이 써져 있는 네, 거죠. 그 진상은 일단 공부를 해보시고 최종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원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이 태블릿 파일을 입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과학적 분석을 못했고 그렇죠. 여기 원 얘기는 거의 계약서 위주로 다 다뤄져 있고 2는 네, 네, 네. 파일을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하고 명쾌하게 이제 조작을 입증해서 그래서 아예 우리는 의혹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건 우리가 파일 입수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죠. 원은 아직까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밝히지 못했어요. 그건 원은 박근혜 쪽 검찰에서부터 조작이 시작돼서 특검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아예 수사 기록에 딱 나와. 장시호 태블릿 PC는 특검 4팀이 했다고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누가 조작했는지가 딱 나옵니다. 4팀의 검사 4명밖에 안 돼요. 거의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2인자가 한동훈인데 요 둘 모르게 밑에 있는 검사 강백신. 네. 하필 또 강백신이야 그 밑에 강백신 지금 지금 네, 이재명, 이재명 소환 통보한자. 그리고 이제 박주성이라고 지금 네. 대검에 있는 검사인데 이건 최대한 양보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몰랐다 그러면 요 두 명이 조작했다는 거냐. 네. 그럼 한동훈은 그것까지 답변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조작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요. 자, 여기서 메일이 하나 발견돼요, 태블릿에. 네. 그 메일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비서가 쓴 메일이야. 왜냐하면 무슨 회계처리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그 비서한테 확인해 보니까 자기 개인 메일이다. 답변 받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최소한 거라고 지르는 거야, 그냥 메일을. 그냥. 그 개인 비서 메일을 이런 식으로 다 수사를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수사량이 엄청 망대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조작을 감행할 수 있는 게 최선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는 수사량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종목을 범죄가 걸렸다면 그것만 써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방위로 털어서 일단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 너무 많으니까. 네. 그 거기서 조작한 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료가 많아서. 예. 그러니까 무조건 부풀려서 양을 조작된 걸 숨겨놓는 수법을 쓰거든요. 그 지금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영장을 하고 싶은데 성남FC로는 그게 구속영장이 나오기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지금 또 대장동 엮고 뭐 엮어서 한꺼번에 엮어서 친다고 하잖아요. 그 지금 안 나오는 거 여기 인디언 기우제처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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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조작까지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저럭거리면요 네. 구속영장 치면 한 3, 4일밖에 여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범죄 혐의가 몇시까지가 나와버린다고. 네. 그럼 대응을 못해. 네. 그리고 일단 양이 많으면은 판사가 아 이거 고중에 하나 걸리겠지. 이거 원래 절대 이렇게 수사하면 안 되는 거고 선진국 네. 검찰 절대 이렇게 수사 안 합니다. 네. 죄를 잡아야 되는데 애들은 사람 찍어놓고 다 털이기 때문에 네. 이 수법을 지금 경정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님 오늘 방송하시고 이제 스포츠 춘추 TV 가시잖아요. 네. 그 박동희 네, 스포츠 네. 평론가님이랑 거기서도 한번 스포츠인들이랑 한번 물어보시면 성남FC는 제가 당시 기사도 찾아봤어요. 죽어가던 성남 일화와 새누리당 시장이 망쳐놨던 성남 재정. 그래서 원래 축구단이 없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면 몇십명 몇백명이 일자리가 축구계에 큰 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살려놔가지고 조례상 이제 협찬이나 그 후원을 받으라고 광고를 받으라고 시장에 의무로 되어 있잖아요. 찾아보면요 당시 축구인들 스포츠계에서 와 이렇게 성남FC 살려놔가지고 고맙다 모범사례란 이야기 나와요. 시민구단.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성남 1화였고 그 전에 6번 정도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명문팀이었죠 성남 1화. 근데 이제 성남시가 이제 그 전 시장 이재명 시장 전의 시장이 이렇게 이른바 이제 재정을 다 써버려서 모라토리움이 났죠. 그래서 성남FC를 안산에다가 팔려고 합니다. 아 성남 1화가 이제 그 회장인가가 이 성남 FC를 되게 사랑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성남 측에서 이걸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 안산시에다 팔려고 했대요. 성남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우승 많이 하고 시민들한테 기쁨을 준 구단을 왜 시에서 안 사냐라고 시민 운동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서 기업이 함께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성남 FC가 나온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시장이니까 시장이면 당연직 구단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걸 어떻게 제3자로 엮습니까? 지금 시장이 신상진이니까 신상진이 그 사람 구단주예요. 국민의힘인데 네. 의사 출신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국회의원도 했었고 그 사람이 지금 정치적 검찰 논리라면 한동훈 논리라면 그 사람이 지금 정치적 이득을 누리고 있으니까 공범이 되네요. 그쵸? 그렇죠? 그다음에 협찬과 광고를 받아라고 조례의 의무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건 또 이 정도 하고 저 대표님 그 책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네, 설명 원래 태블릿 책은 어쨌든 한 달 이상은 정치사회에서 1위에 올라가요. 네.
근데 하필이면 저 탁현민의 미스터 프리젠트가 나와버려가지고 아 탁현민 씨 왜 이번에 냈어요? 아니 타이밍이 안 좋네요. 거의 같은 날짜에 탁현민이가 하루 먼저 냈더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2위인데 뭐 나쁠 건 없는 게 이 구독자층이 절반은 겹칠 가능성이 높아요. 탁현민 책이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이벤트 행사들 나왔기 때문에 그거 보러 들어왔다가 이거 볼 수도 있고 이거 보러 왔다가 할 수도 있고 사실 전체 도서로는 탁현민 책이 한 10위권 왔다 갔다 하고 제가 30위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회에서는 원래 굉장히 많이 나가는 편인데 제가 이 얘기는 분명히 할게요. 탁현민 저하고 뭐 20년 전에 친구 사이고 뭐 편하다 보니까 서로 소송도 하고 막 이런 사이인데 탁현민 책은 100만 부가 나가도 윤석열 때려잡는 데는 큰 놈이 안 되는데 에이. 요거는 10만 부만 나가면 거의 때려잡을 수 있다.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에이, 아니 진짜로 너무 방금 변 대표님 이야기 빵 터졌어요. 아주 오래된 사이고 친한 사이인데 그래서 서로 두 분이 매끈하신 거예요. 둘이 그때 서로 욕설 퍼붓다가 땅방 내가지고 그 대법원에서 둘 다 소송 끝으니까 각기 그냥 땅방으로 네. 끝내버렸어요. 아, 혼배송 들어갔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서로 손해배상 하지 말고 사회를 끝내버렸고 탁현민하고는 제가 한 30, 30살 때 네. 고재열이라고 그 시사저널 기자가 네, 시사저널 유명한 기자님이 그때 고재열 기자가 이제 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청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그때 제가 가참을 시킨 게 김용호 저 김용호, 탁현민, 고재열 등등 갔는데 내가 정말 거기서 나는 정말 국가 미래를 고민하러 갔는데 이거 전부 다 그 여자의 돈만 걱정하는 이 모임으로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왔다 한 6개월 만에 나왔고 예. 내가 알기로는 이제 김용호, 탁현민, 고재열은 오랫동안 끌고 간 걸로 그 모임을. 예, 우리 그 탁현민 전 비서관님은 제가 참여연대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간사니까 나중에 한번 모임 한번 하시죠. 아니요, 제가 지금 와이트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쨌든 소송까지 갔는데 뭐 요즘에는 아마 탁현민도 지금 뭐 좀 까잖아요. 저쪽에 아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니까 규탄의 선봉이 있죠. 막 되게 서로 너무나 그냥 반갑게 옛날처럼 인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 결론은 탁현민 책 한 권 살 때 요거 두 권씩 사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럼 되겠네요.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어느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도 가장 최악의 정권이니까 오죽하면 뭐 전두환보다 포악하고 이명박보다 사악하고 뭐 등등등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이라도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 책을 좀 또 사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일단 윤석열 정권 비판 규탄 타도 그 다음에 태극빛이 진실을 알고 싶고 배 대표님 응원하는 분들은 두 권씩 사면 되겠네요. 저도 다섯 권 오늘 주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사냐 물어보시는데 S24나 뭐 이렇게 인터넷 교보문고 가시면 이렇게 주문 예약할 수 있거든요. 그 사시면 되고 탁현민 그 비서관 책은 뭐 제가 목차 보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오마주하는 뭐 이런 거라면 사실 이 책은 1타 3피입니다. 문재인도 지킬 수 있고 이재명도 지킬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4피고 윤석열도 끌어낼 수 있고. 네. 등등의 여러 효과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언제 하냐고 또 질문이 왔어요. 출판 기념회는 이제 설 연휴 끝난 다음 날인 28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삼정호텔 저기 강남에 있는 언주역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언주역에 있는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해서 입장료 5만원이고 책 두 권에 이 차하고 다과를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럼 뭐 남는 장사? 뭐 그냥 그대로 근데 제가 좀 뭐 좀 기조발제를 하고 네. 뭐 안지호 소장님, 뭐 임세현 대변인님, 뭐 김용민 이사장님, 뭐 최대집 뭐 회장 이런 분들 와서 뭐 이 축사 예 축사를 하고 지금 제가 보수가 참 이게 원래 제가 태블릿 책 가지고 이 출판 기념하면 늘 보수 인사들이 왔는데. 이번에 한 명이라도 올지 모르겠어, 나 진짜. 네. 제가 미디어치즈 보수 리스트 300명, 오피언 리스트 300명을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조갑제, 뭐 정규제, 뭐 다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쫙 뿌리거든요, 책을. 네. 이번에 제가 뿌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뿌리기로 했어요. 네. 뿌리면서 초청장을 날릴 텐데, 뭐 진짜 몇 명 올지 모르겠고, 다만 이제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는 저한테 태블릿 조사를 시킨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책임이 있어, 저에 대해서. 제가 안 하겠다는 거를, 김경재 총재가 왜 시켰냐면, 야, 그러면 태블릿 왜냐면 내가 안 한다는 이유는 설마 이 중앙 미디어 그룹의 계열사가 네. 이런 거 조작해봐야 검찰 들어가면 다 걸린다. 그래서 안 하려고 네. 했는데, 그럼 네가 조사해서 이거 조작 아니라고 바로 잡아라.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최소한 게 아닌 거야, 아무리 조사해도. 그리고
JTBC가 주도한 게 아니라 검찰이 조작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이 조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다 보니까 검찰 조작인 그렇죠. 거예요 이게. 그러다 제가 검찰까지 구속됐으니까 김경재 총재는 아마 오실 겁니다. 그 보수 원로로서 아마 한번 오실 그분은 요즘 윤석열 지진 안 하고 있나요? 비스무리하게 좀 지지라기보단 되게 비판적인데 뭐 윤석열을 저같이 막 끌어내자까지는 아니고 좀 비판적으로 가는 정도. 그러니까 이재호 상인 고문처럼만 비판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 정도. 그분들 보고 제처럼 퇴진이나 파기까지는 원로들은 뭐 이렇게 퇴진 이런 것들을 좀 너무 과격하다가 보니까 그런 정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유승민 의원은 아마 강성범하고 제가 2월 초에 프로그램 만드는데 거기에 1호 손님으로 오실 가능성이 일단 예, 텅디 PD님. 아, 죄송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슈퍼챗 쏘면 댓글 그 글 좀 읽어주시라고. 아, 지금 안 그래도 그 콜드스톤님이 안디걸 TV에 굉장히 짧지만 한동훈이 들으면 벌벌 떨 얘기를 잘 해놨어요. 한동훈은 아이폰도 안 내놓으려고 공무집행하러 온 검사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재판도 안 받은 야당 대표를 범죄로 특정해놓고 조폭두목처럼 설치되는데 변희재책으로 버릇을 고쳐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해법이니까 여전히 여러 이견이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제 미드워치나 아니면 지금 제가 애청자들 댓글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 관련해서 이견이들이 있으세요. 그냥 워낙 그 한국 현대사에 이견 있는 거 얘기 초반했죠. 근데 콜트님처럼 이런 입장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안에서 이제 포렌식해서 이게 다 증거 자료가 나온 건데요. 사이버 포렌식 같아서. 그것도 법정에서 제출한 것 같고 한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틀리다고 가정해볼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태블릿 자체가 훼손된 정황들이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것만으로도 증거 훼손을 한 거죠. 그리고 로라님께서요. 임세인 대변인의 추천사 읽고 진심으로 감동받았대요. 근데 그러면 이분이 미디어치 애청자 나는데 뒤를 읽어보니까 민주당 골수 지지자에다 탄핵 촛불 집회 매번 나가시는데도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가 멋있어요. 정의감 있는 진짜 촛불 정신을 지키신 분을 기억할게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보니까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잖아요. 여론을. 태블릿 PC2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범진보 개혁 진영에 상당히 호소롭게 퍼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제로. 우리가 부제에 태극기와 촛불을 배신한 윤석열과 한동훈을 적은 이유가 태블이 조작이 밝혀지면 촛불 정신이 죽는 게 아니고 촛불 정신을 더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사건 조작 세력들이 이런 박근혜 최순실의 문제가 있어서 실제 증거가 있어가지고 유죄가 되거나 뭐 탄핵이나 퇴진된 것까지는 물론 논란의 여지도 있고 지금도 문제지 않은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벌할 때 도둑이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처벌할 때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일만 아홉 개 범죄했으면 그것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마치 10개, 11개 뭐 악마나 막 마녀같이 몰아가가지고 없는 증거까지 만들어내냐고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확신하지 않으면 책을 못 내요.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서울구치소죠. 네. 여기서 내용 틀렸으면은. 예. 네. 아까도 매불씨 녹화할 때 최욱 씨가 자기가 철저하게 검증하는데 자신 있냐 그래서 아무하고나 토론을 붙여라. 이 책을 읽힌 다음에 특히 계속 태블릿 PC 조작을 부정하는 거 헬마우스한테 제가 아까 책을 사인해주고 왔거든요. 네. 붙여라. 그리고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책 들고 했다가 세상에 비웃음꼴 나가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공청회를 열라는 거예요. 모든 기자 전문가 다 불러가지고 공청회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매부쇼 끝나니까 최욱 씨가 이 태블릿으로 내가 불순한 생각을 한다는 말이 든다 그래서 나는 무슨 불순한 생각이냐? 내가 이거 6년 동안 파헤쳐가지고 이 진실을 뒤엎는 거 이외에 나한테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 엎었을 때 그 제가 얻는 것들은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경제적 이득은 될 수 있어. 그냥 내가 이 조작의 당사자고 그로 인해서 내가 감옥 갔기 때문에 SKT하고 중앙일보에다가 내가 손배 청구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지. 이게 정치적으로 이걸로 뭐야 역과하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정리할 것들이. 그 불순하게 뭐 이걸 엮는다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읽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쪽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면 아예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안 믿으려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뭐 저게 뭔데 저렇게 저러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궁금증이 생겨서 읽다 보니 이게 너무 이게 시간상 딱딱딱딱딱 너무 다 맞고 특히 제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게 딱 보여지는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안 믿을 아니면 반대 증거가 나와야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이걸 그냥 무작정 야 변희재가 쓴 게 뭐 뭐겠어 하고 애초 읽지도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읽고 나서도 못 믿겠다 하면 여쭤보시면 와. 되잖아요. 전부 다 재판에 제출된 증거 가지고 하거든요. 네. 네. 재판 상대자들이 검찰이에요. 예. 네. 민사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런 반박자도 안 올라와요 지금. 그렇죠. 지금 현재 안진걸 TV,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미디어치 TV 합쳐서 3,000명이 넘어요. 동시 접속자. 고맙습니다. 우리 셋이 고맙다는 인사 한번 드리죠. 변 대표님. 예, 자, 손 한번 잡고. 잡고 나왔어. 아니, 미디어 독자들이 싫어해. 아니, 그래. 잡는 거 싫어하셔. 잡는 거 있잖아. 잡는 거 싫어하셔. 손 잡으면. 최진영 국장님. 아, 손 잡으면 춤 인정해야겠다. 근데. 지난주 방송 중에 최진봉 목사님의 안수 기도는 정말 감동적이어가지고 네. 미디어체에서 따로 올라가고 안진걸 TV에서 따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많이들 봐주시고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안진걸 TV가 굉장히 활성화됐네요. M님께서 저는 책 10권 구입해서 벌써 편지 적어서 서연 선물과 함께 지문에 함께 드렸습니다. 세 분을 함께 응원합니다.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는 제가 춘천 아재 닭갈비, 이종화 닭갈비 먹방을 했는데, 김원재 사진가님하고. 이 김원재 사진가님은 2월 5일 대구 집회 때 무상으로 이분이 프로 사진가인데, 예술가인데, 2월 5일 대구 집회 때 사진 다 찍겠대요. 아주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다 지금 우리가 엮여 있는 거예요. 먹방에 나온 사람까지도 2월 5일 4호 중도 합작 집회에 나오겠다. 유명한 사진가인데. 그리고 이걸 꼭 반드시 교보문고에서 뭐, 탑, 텐 안에 꼭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무작정 그냥 디스플레이된 거 사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뭐 한동훈이랑 뭐 윤석열 얼굴 있으면 이게 뭐지?라고 궁금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읽으면 진짜 조작했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교보에다가 네. 이 교보에 매대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많으니까 네. 이게 앞으로 매대로 빼줘서 광고하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전국에 있는 교보에다 지금 다 광고를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책으로 돈을 번다는 건 무조건 다음 얘기고 그렇죠. 최대한 널리 알려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이 범죄자라는 걸 알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끝장을 내는 데가기 때문에 모든 이 책 판매 수익금은 다시 투자 윤석열 퇴진 집회 뭐 책 홍보도 퇴진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네. 다 갖다 쓸 거니까 이걸로 돈 번다 생각하지 저는 돈은 SKT하고 중앙일보 뜯어서 모을 테니까 네. 책으로 드는 것들은 전부 다 윤석열 퇴진 쪽에다 다 쓸 겁니다. 네. 우리 미디어체 대한잼민 안전위원님께서 변 대표님 정장 잘 어울리신. 네. 이게 진짜, 지금 화면에서 쨍해서 그렇지 사실 실제 색깔이 훨씬 더 예쁘죠. 그렇죠. 네. 오늘 그 강성범 개그맨님하고 두 분이 새로 프로그램이 런칭이 되는 거죠. 네, 2월 초에 런칭하느라고. 그것도 한번 네, 방송하고. 오늘 오신 김에 그 홍보도 좀 하십시오. 팟빵에서, 그러니까 매블쇼를 만드는 회사가 팟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블쇼하고 다른 브랜드를 좀 더 강한 이제 좀 정치, 그것도 강하다는 것은 윤석열 퇴진 쪽으로 강하다. 아, 너무 좋다. 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강성범하고 저하고 이제 하고 프로그램 형식은 매주 MC를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패널이고 MC를 매주 반대로. 네, 그렇게 해서 좋네. 2월 아마 초에 이 첫 방송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첫 번째 MC를 지금 유승민 의원 많이 얘기 나왔어요. 좋네요. 왜냐하면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저쪽에서 자꾸 배신자로 막 음해를 하는데 그거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인데 그 문제는 네. 아니 진짜 배신을 세게 때린 애들이 유승민 배신자라고 막 음해를 하는데 장재원 그러니까 유승민이 배신자라고 그런 거는 이제 보수 내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했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탄핵을 제일 앞장서 외쳤던 게 장재원이거든? 맞습니다. 더 세게 외쳤다. 권성동이라고. 권성동은 법사위원장이니까. 검사였잖아요. 탄핵 검사. 검사지. 검사예요. 네. 유승민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또 장재원이 유승민 같은 배신자가 되지 말자고 해서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리고 다 떠나서요. 제가 그쪽 분야에서 볼 때 탄핵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이라는 검사가 들어와서 뇌물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나보고 탄핵 주범 고르자면 1등 이 윤석열, 2등이 김무성, 3등이 장재원, 4등 권성동인데 유승민 하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면책받겠다 그래서
그리고 뭐 황교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홍준표 박근혜한테 탄핵 당으로 싸다 다 그랬었거든. 이제 와서 그러면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되지. 나타내 생각했다. 그거 왜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냐. 그래서 유승민을 초청해서 내가 그 누명은 벗겨드리려고. 이 사람이 혼자 한 게 아니다 이거. 예. 그리고 윤석열 김근혜 정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선거운동 할 때부터 천공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랑은 저희가 전술제 연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이조 상임 고문화도 그렇고 지금은 정말 외계인이 침범한 거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손잡고 일단 몰아내야 되니까 뭐 그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임세훈 교수도 한번 MC로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거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니 저는 강성범, 변희재, 임세훈 조합이 좋아 보여서 그래요. 아니 그게 만약에 한다 해도 내가 소장님 말 들어서 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빨리 좀 그러지 좀 마죠. 제가 말한다 해서 될 분들이 아니죠. 하지만 한번 제가 그러면 그 첫 번째 손님 얘기할 때 뭐 유승민 얘기 나오고 나경원 얘기 나오고 뭐 좀 나왔었어요 그때 가지고. 나 나경원도. 근데 좋네요. 근데 제가 나경원하고 연결이 생겼어요. 윤석열 피해자들 다 나오게 생겼네. 아 윤피모 윤석열 피해자로 만듭시다. 아 근데 나경원은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몰라. 나경원. 민주당 인사는 가급적 부르지 않는다가 된 게 나오면 답답해. 답답해서 민주당 인사들하고 토론 나오면은 윤석열을 왜 못 써냐 그러면 이건 그래서 저건 그래서 자꾸 변명을 하니까 조회수 폭락해 버리거든. 민주당 인사들은 좀 안 부르는 걸로. 좋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가장 속시하는 사이다 똑세은 갓세은이 임세은이니까 임세은 소장은 부르시고 저는 보기만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마 MC는 그 윤석열 그 퇴진까지는 몰라도 강하게 비판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들만 이게 돼요. 예. 그때처럼 뭐 윤석열이 왜 퇴진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저쪽을 압니다. 예. 우리 안딩글 TV 지금 보니까 일본에서 유튜브 활동하는 리투시님이 들어와 있네요. 우리 베네 대표님 팬이시기도 하고 일본에서 이분이 2월 18일 날 일본에서 퇴진 집회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2월 18일 전국 집중 집회 때는 여러분 50만 원, 100만 원 제가 목표로 하는데 일본이랑 화상 연결하려고 그래. 일본 도쿄에 수백 명 모이 계신다 이제 이런 운동 하고 있고 해외 일정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출판 기념에도 궁금하시 자 1월 25일 날 우리 베네 대표님 책 이번에 태블릿 PC2 조작을 중심으로 나온 거 1월 25일 날 4시에 출판 기념 1차 출판 기념이 있습니다. 근데 평일이고 낮이니까 못 오는 분들 위해서요 임생 교수님하고 베네 대표님 제가 절묘한 아이디어를 하나 또 내놨습니다. 1월 28일 설 직후에 있는 첫 번째 촛불 집회 때 저번 촛불집회처럼 소리소리 옆에 가장 사람이 많은 부스에서 집회 끝나자마자 야외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1월 28일 오후 4시부터 촛불집회가 끝나고 아마 6시쯤에 행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행진을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남아서 행진 안 가고 미도치 부스로 오신 분도 꽤 있거든요. 뭐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벤 대표님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게 그러면 야외에 최소 수백 명이 넘게 남아요. 많게는 뭐 몇천 명 남을 수도 있고 그럼 야외에서 아주 활기차게 좌우중도합작 출판기념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 그다음에 세 번째는 2월 5일 날 대구에 가서 정말 지금 대규모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 느낌엔 최소 수천 명에서 많게 수만 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서문시장의 김건희 따위는 딱 100여 명 정도 모였다는데 저희는 최소 만 명 이상 모이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집회 전후에서 아예 사실상 또 출판기념회 겸 현장에서 북콘서트까지 좌우중도합작 윤석열 퇴진 집회인데 이 책 홍보하고 판촉하고 사인회까지 병행하는 거죠. 집회 시작 전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의 일정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1월 25일 평일 4시에는 오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 사시고 1월 28일 집회 끝나고 야외 출판기념회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겠어요. 야외에서 재밌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변 대표님이 사인도 해주시고 28일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 아, 그러니까 현장에 당연히 팔아야죠. 제가 그날 제가 보기에는 몇백 권 이상 팔릴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많이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제가 책을 들고 간 거는 이 기념품 서비스 차원에서 가져갔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안내도 안 했는데 이 책은 이제 저는 제 입장에서 승부수예요. 네. 제가 윤석열을 조기에 끌어낸다고 말씀 약속드린 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승부수니까 이건 좀 널리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2월 5일 집회는 이제 좌우 거의 통합 다 이제 좌우에서 모든 윤석열 퇴진에 동의한 단체들이 모이는 거고 저는 그 뒤에도 광주, 뭐 전주, 목포, 대전까지 뭐 저랑 뭐 김영민 정도로 가든지 하여튼 계속해서 2월 달은 전국을 다니면서 예, 윤석열 퇴진 운동과 이 태블릿 조작 문제를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아마 사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2월 5일 집회 제가 간략히 브리핑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공동주최 하겠다는 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웹자버를 만들었는데요. 웹자버를 수정하기라 바빠요. 처음에는 서울의 소리, 미디어워치, 양이삼 TV, 텐나티 TV, 안진걸 TV, 민생경영소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 김용민 TV, 평화나무까지. 원래 이제 김용민 목사팀하고 변희재 대표님 팀 중심으로 하던 거에 좀 붙었죠. 근데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 대구 경북 더민주포럼, 딴지일보 대구당, 그 다음에 대구 지역에, 그 다음에 부산 지역에 우리 그 여러 유튜브님들 붙기 시작하고, 서울 중앙에 있는 유튜브들 또 계속 연락이 와요. 같이 하겠다, 내려가겠다, 생중계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공동주체만 수십 개 단위가 되고요. 그날 현장에서 발언하는 분들도 밴드 타카피, 백은종, 변희재, 텐나이트의 강민구 대표님, 그리고 조용한, 올인방송의 조용한 대표님, 임세은, 김용민, 양이삼, 그리고 양문석 TV에 양문석. 양문석 TV 인기 대단하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양문석 박사님이 지난주 촛불 집회 때 발언한 것은 몇천 명밖에 안 봤는데, 집회 후에 변희 대표님, 임세은 교수님, 저 이렇게 디프리하러 간 것은 수만 명이 봤더라고요. 디프리를 더 많이 봐요. 재밌는 방송인데. 슈퍼챗 또? 아, 디프리 하는데 밥 먹으라고? 아, 그 전략이군요. 우리도 한번.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50분이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책 이야기도 좀 한 번 더 하고, 산삼순대가 하나 먹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정말 지금 UAE에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나경원 죽이기가 가관이고, 세상에 나경원이 불쌍하게 느껴질 정도니까,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아예 김건희가 대통령처럼 행차하고 다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시는 동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삼순배 광고 30초 나가나요? 네. 예. 그럼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남은 10분에서 15분 동안은 윤석열, 김건희 국내에서 이 기괴한 행각을 전면적으로 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알아... 30초, 30초. 30초 광고. 금방 지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아, 제가 지금 뽁소리인데 한 방울도 안 남겨 먹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산삼순배. 이 정도 광고하고요. 자, 바로. 지금 정말 UAE에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 예. 에 웃으세요. 아, 뻑소리가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어. 아, 산삼순배 뻑소리. 아, 너무 좋아. 한 방울 다 먹다 난 거예요. 네, 알겠어요. 한 번 더. 네,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도 창피해요. 삼삼순배 1669-1080. 마이봄 체크 1800-7917. 춘천 아재 닭갈비까지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정말 딱 1년 전에 1월 15일, 2022년 1월 15일에도 똑같은 장소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가셨습니다. 똑같고요. UAE 가는 거 좀 놀랐어요. 날짜도 되게 똑같이 하고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국빈 방문으로 갔는데, 보통은 여사는 여사 프로가 따로 있습니다. 늘.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면 동반으로 여사, 그쪽 여사가 나오든가 하는데, 이제 아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보포도 쓰고 다녀서 조금 더 남녀를 이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 가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쪽 여사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따로 배우자끼리 배우자 프로그램을 가거나 뭐 사담이나 환담에 이제 같은 부부가 앉으면 그 정도인 거지. 지금 김건희 어디 안 끼는 데 없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사진도 보세요. 비행기 내릴 때. 이게 대통령이 가장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국가 원수가 같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어야 되고, 보통은 부인은 그 뒤에 따라가거나 아니면 약간 가생이로 따라가고, 양쪽에는 그 영접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냥. 100% 뒤나 네. 옆에 있죠. 가상이 있죠. 본인이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진이 본인 중심이에요. 지금 얼마 전에 그 부대 방문했잖아요. 부대 방문에 이걸 보면서, 이거 군복 입고 거의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보통 배우자는 거기 안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근데 가서 본인이 세상에 군인 지휘하고 있고, 옆에서 윤석열은 이러고 있어. 하트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를 가서 너무 황당한 게, 그럼 좀 맞는 얘기라도 하든지, 거기 있는 군인한테, 거기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거기 가서 사막 영호 많죠? 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여우는요, 사하라 사막에 있습니다. 사막여우 많죠? 그러니까 윤석열 말이 더 웃겨. 아유, 이 사람 모르는 게 없네? 이럽니다. 세상 바보 부부가 이렇게 어디 있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아까 그 군인 있는 사진. 이게 웬 창피입니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게? 아니, 근데 김정숙 여자도 군복 입고 따라간 적은 있던데요.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따라가더라도 네. 뒤에 배석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그냥 같이 군인들 밥 먹을 때 옆에 앉거나 네. 요 정도지 저기 가서 저렇게 상자리에 앉아서 저기는 가장 중간에 앉은 자리예요. 본인이 모니터까지 보면서 뭘 이야기하는 그건 대통령을 앉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까지 잡습니다. 나중에 군인 모인데. 네, 그 마이크 군인... 잡을 때는 보통 뭐,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고생하시나. 요 정도 선이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오만, 본인이 지금 무슨 권리로? 우리가 당신을 선출했나? 그리고? 예. 네. 어? 그냥 민간인이에요. 그냥 대통령 가족일 뿐이지. 그냥 의전이랑 외교 결례, 외교상 그냥 함께 좀 지원을 해주는 거지. 자기가 네. 저길 왜 따라가서 앉아있습니까? 법률에 보면 영부인 관련은 개념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대통령 가족에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법이 있어요. 대통령 경호법에만 있는 거죠. 경호법에만 있는데 이제 통상 그냥 의례적으로 어쨌든 부인은 외교 현장에서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자기가 집무실 저렇게 같이 공동으로 쓰고 여기서 같이 동반 입장하고 저렇게 중간에서 자기가 대통령 놀이하는 쪽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 배우자가 없는데 모든 행사에 다 들어가고. 그리고 윤석열 방명록 쓰니까 옆에서 지시합니다. 야야 얼른 쓰고 저기 가 앞에 봐 웃어 이렇게 앞에 봐 웃어. 그 이번에는 그걸 뭐지 입으로 이거 읽는 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입에 말하는 거 읽는 거 복화술. 아 복화술. 복화술이 이번에는 김건희 제대로 잡혔어요. 얼른 거기에 들어서 앞에 보고 웃어가 딱 입술이 그걸로 걸렸더라고요. 근데 정말 딱 쓰고 바로 쳐다보고 웃습니다. 말 잘 들어요. 보면. 근데 윤석열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시키니까 쓴 웃음을 지어요. 밝은 웃음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할 때 좀 짜증나면서 짓는 웃음. 근데 그게 네. 딱 행동을 보니까 이미 그런 행동이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시켜서 하는 거. 모든 일을 다 시켜서 하는 거. 지난번에 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나가 하잖아요. 거기서 본인이 네. 다 지시합니다. 무슨 권리로 본인이 지금 대통령 놀이에요? 근데 이게 군복이 대통령이 이제 군부대 갔을 때 군복을 입는 이유는 군 통수권자에서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김정숙 여사도 군복 입는 것은 격이 안 맞았다고 봐요. 격절치 않았다.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군 통수권자 네. 아니겠죠. 많이 입었다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건 누가 봐도 위치나 이 자세가 김건희가 군 통수권자고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은 군 면제자여가지고 지금 네. 조롱당하는 게 한두 개가 네. 아닌데 뒤에 멍하니 이게 하트 그리고 있다? 네. 아마 이 전역한 예비역들 볼 때 좀 황당할 거야. 황당하죠.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가 와이프를 통수권자 자리에 앉혀놓고 뒤에서 하트를 그리고 군복 입고. 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화보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군복을 마치 화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네. 그렇죠. 군복을 입는 이유는 통수권자로서 입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화보를 찍어요. 군인들에 대한 지휘 책임. 그다음에 군인들의 노고를 수고 격려하는 여러 가지 입장으로 군복을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입는 거잖아요. 근데 모니터 화면을 본다는 것은 일종의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김건희가 보고 있고 그걸 왜 봅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하트 정신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보수들이 이런 거 갖고 화 안 납니다. 아니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정신 나간 정도. 그리고 의장대 사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 원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국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대 사열 때는 빠집니다. 그동안에 대통령 영부인도 다 그렇게 빠졌어요. 사열할 때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아니면 뭐 그렇게 행사했을 때 같이 부부끼리 갈 수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왜 또 싹 들어가. 의장대 사열에 모든 자리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 그래서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전 이거 너무 화났는데 빈살만인가요? 그 누구 만났어요? 만수를 만나서 한국어만 연락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뭐하는 짓이에요? 한국 좀 뭐해 연락은 뭐 어디 뭐 술집 가게? 아. 근데 이제 아예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보고 서문시장 갔을 때 이미 예고된 거예요. 네, 결정하고 이제 네. 대한민국의 왕은 나다. 윤석열은 왕의 남편이다. 이렇게 그렇죠. 박으려고 작정한 연출 사진이고 예. 스페인 갔을 때부터 이미 이 대통령 홍보 사진은 김건희가 손본다는 게 네. 너무 김건희가 부각이 되니까 정상적인 홍보팀은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 그냥 이제 눈치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변 대표님, 제가 스픽스라는 다른 방송에서 입이 부르트게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국정개입의 증거가 서문시장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일부 진보인사들까지도 과잉해석하지 말았는데 이번에 유인이 보면서 그 사람도 아마
걔네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 관심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 아니, 근데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일부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 중에. 김건희 문제를 우리가 과잉 해석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금 노골적으로 국정개입, 국정농단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 사람의 이제 작전이 익숙하게 만들어서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당권 선거 개입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별로 충격적이지 않을게끔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러려니 그러려니 와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경원 이거 보수 분들이 또 화나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 보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면 항상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 집권한 지 얼마 됐는데 이거 손 하나 못 올립니까? 어떻게? 아니 들어가서. 그 애국가가 울렸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안 올리고 멀뚱멀뚱 있다가 나중에 뒤늦게 올립니다. 김건희. 근데 더 웃긴 거. 그리고 올렸다가 나중에 저쪽 나라의 국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는 내려야죠. 근데 두 부부가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김건희 눈치챘는지 중간에 내립니다. 윤석열 계속 하고 있어요. 아니 그동안 지금 이 행사가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 행사가 이게 너무 단순하잖아.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를 왜 못하냐고. 거기 가서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이걸 못해요. 심지어 중동 국가는 이걸 안 한다고 해요. 안 해요. 그치 예전에 네. 바이든 그 왔었을 때 그때도 미국 국가 나왔을 때 이거 해가지고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언론에서도. 근데 그때 됐었으면 좀 정신 차려야지. 이게 어려운 행위인가요 이거? 어? 이거 진짜 보수라는 분들은 이거 진짜 화내야 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요, 저기 지금 보수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진짜 보수라면. 네. 아니, 이번에는 아마 서문시장 사태와 UAE는 뭐, 예를 들면 뭐, MOU 마냐오 이런 것까지는 제가 폄훼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MOU라는 것도 사실은 정식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약자입니다. 참고로. 제가 MOU 한 열 몇 개 써봤는데, 다 네, 한나로 된 거 없어요. 네. 국가 간뿐이 아니라 기업 간도 마찬가지예요. 나 당신한테 좀 우호적이다. 예. 그냥 이거예요. 유튜브 구독했다 취소 누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고생한 것까지는 우리가 폄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김건희의 이 기괴한 행각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이번에 설날 밥상에 김건희하고 나경원 때문에 윤석열이 사정없이 씹힐 것이다. 저는 그래 확신하고 잠깐 우리 안디글 TV에 또 크루미님께서 한동훈은 슈퍼챗 쏴주시면 한동훈은 증거도 없이 이재명된 범죄를 보는데 우리는 한동훈의 범죄 증거인 베니제 책이 있으니 한동훈을 범죄자로 대합시다. 좋네. 그러니까 이거 베니 대표님인데 그 이번에 나온 책을 그냥 아주 정확한 자세이고요. 인사이트 TV님 말리님 대구집회 오신답니다. 그 다음에 김광호님이 아니라 누구 김영만님 10폭 보면서 구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록 안딩글TV, 유정TV, 인사이트TV는 작은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폭 구독하기, 좋아요, 홍보하기도 제가 힘이 되고 있다는 거 미디어치 애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책 판매에도 힘이 되고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국내로 와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이 김건희 영향력으로 지금 나경원 죽이기 살벌합니다. 이제는 뭐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으로 보더니 장대원이 이제는 김성태까지 잊혀지면 김성태, 쌍방울 김성태 말고 혼수성태 김성태가 나타나서 나경원이의 장관 안 됐는지는 지가 알 거다. 이런 대표 한 말씀 이거 완전히 그 지금까지요. 잡아먹겠다는 효과 아닌가요? 국회의원 출신 치고 장관에서 낙마 사례가 없다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뭐 워낙 돈에 좀 뭐 복잡한 게 있더라도 국회의원을 시키는 이유는 알아서들 이제 이 낙마 안 시키는 게 자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경원이 장관 낙마 들어가지고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국회의원쯤 되면은 그까짓 거 그 숨기는 재주도 있어요. 선거 때마다 이제 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완전적인 공격이고 오늘 나경원 얘기가 또 가관인데 윤석열의 뜻이 아니라고 자꾸 이제 성렬 오빠는 다르다. 근데 지난번에도 전혀 안 나타났던 안상훈이라는 누구도 몰랐던 수석이 나와서 까더니 저도 처음 봤어요. 아, 또 김대기 실장 그 안 보이던인가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 나와가지고. 그니까 전혀 안 보이던 비서들이 나와서 나경원을 짓밟는데 이 정도로 움직이려면은 이거는 윤석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그럼 윤핵관 따위가 대통령 수술장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는 김건희가 아니면 튀어 나오지 않는 맨날 숨어 있는 애들이 왜 튀어 나와 지금? 그럼 김성태까지 혼수성태까지 튀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어쨌든 언론 쪽 담당했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럼 보통 브리핑이 나오려면 그 우리가 격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 정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뭐 수석급, 이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는 대변인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요. 비서실장이 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정말로.
경태현 안에. 네. 그거 심지어 당내 경선. 당내 그럴 수 없고 만약에 뭐 총리 인선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총리 인선 네. 같은 거 하는 거 정도나 총리를 우리가 뭐 해임한다나 할 때 그때 비서실장이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딱 그 정도지 그 밑에 장관 이하나 이 사람들은 거기서 얘기 안 해.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얘기하지. 어디서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것도 당에 있는 그 부위원장 그거 해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시스템이고 뭐 그냥 막 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저 대통령이 나경원에 대한 애정이 변함없다라고 그 언론에 흘리는 사람이 이재명 부대변인이라 그래가지고 학살났다는 설이 있어서 지금 유엔을 못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확실하고 이재명이가 윤석열, 김건희 우중을 잘못 읽고 함부로 나올 거래 가지고. 우중이 아니라 그 친구도 그 동아일보 차장까지 했던 친구인데 대통령이 특정 여성 정책에 애정이 변치 않는다는 표현을 쓰려면 직접 듣지 않고 저거는 그렇죠. 사실 도전해서 못 걔는 분명히 들어야 아는 거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 들어야 아니 저거 들어야 돼. 그랬어요. 미치지 않고. 근데 제 느낌은 이래요. 김건희가 그걸 보자마자 야 누가 걔 나를 나경원이한테 애정이 애정 아니 김건희 이렇게 대응을 한 거 그대로 하면서 그렇게 윤석열이 당황해가지고 저번에 김은혜가 한 것처럼 이번에 저 이재명 주지기가 만들어 해버렸는데 당했다 여보 혹시 못오게 야 못오게 그런 것 같아. 아니 진짜예요. 그러지 않고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재명 부대변인 했던 역할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했는데 부대변인은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못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모른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얘기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표현이, 정말로. 표현이 그 친구도 정치기자를 뭐 거의 한 십몇 년 했는데 어쨌든 그 여성 정치인에서 애정이라는 표현이 오해된 소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려낼 맞아요. 수 있는 친구거든요. 보통은 신뢰한다 정도예요. 네, 여전히 중책을 맡기고 싶다 뭐 이렇게. 근데 김대기 표현도 보세요 여러분. 요거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게요. 왜냐면 배니 대표님 8시 스포츠 춘추팀이 가셔야 되니까 난 이 세상에 특정 정치인한테 이런 표현 쓰니까 국익을 위해 분초를 아껴가며 경제활동하고 계시는 대통령께서 나전 의원의 그간 처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이건 거야. 이거잖아. 그 니들끼리 통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가 너 나경원 너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 우리가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하는데도 까불까불하고 당대표 선거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가 지지되는 것 같아. 이재명 자르고 너 야 성렬이 김대기 시켜서 발표해 죽여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대놓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 난 처음 봤어요. 이건 윤석열은 나경원을 이렇게 잔인하게 밟아야 돼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받으면 받았던 사람이지.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게 그 나경원이 사의를 표했을 때 그것도 대통령실하고 막 사표 쓰라고 협박해가지고 그렇죠. 사의를 냈는데 갑자기 그 기후대사까지 해임을 시켜버리는 중벌을 내려버립니다. 이거 중벌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면 나경원이 이 사의를 표하고 군인사를 가는데 군인사라는 절을 잘 모를 거야. 우리 대부분 이제 불경하면 조계종인데 청태종 본관인 군인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계종 기준으로 볼 때 미신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조계종 신자가 대부분이니까 이걸 좀 어쩌면 청태종을 인정 안 하는데 그런 절을 나경원은 또 카톨릭이야. 카톨릭 신자가 청태종을 쳐들어간다? 거기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갔던 데고 김건희가 5월에 혼자도 갔던 데예요. 거길 들어갔어요 나경원이. 그게 오후 3시에 기사화 됩니다. 나경원이 군사 들어갔다. 2시간 만에 나경원 해임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이것 봐라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줬는데도 까불까불하네. 김건희 나와버리를 치고 들어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이 나경원 사태 핵심은 여러분 나경원이 국민 입상이어가지고 오히려 속신을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있는 거 아까 여기 글 중에도 있었어. 근데 그런 분들까지도 야 이건 아무리 나경원 국민일상이고 나경원 안티 많다더라도 어떻게 권력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이준석 죽이 유승민 죽이기 때마다 더 폭력적이고 더 난폭하고 더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이건 윤석열 작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윤석열 이걸 윤석열이 한 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사태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진짜 딱 보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약간 본인 나경원이 본인 나와버렸는데 김건희가 원래 이제 박근혜 이후로 시장 네, 바닥은 네, 나경원이 돌았거든요. 나경원 나와버린데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나와버리고 간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 서울 쪽에서 이제 시장 바닥을 누가 선거 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김기현이가 오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야. 시장 바닥은 나경원 말고 누가 돌 수 있냐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서문시장 돌면서 내가 돌아줄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이걸 메시지 준 거거든요.
너무 진짜 지금 아니 저 어저께 이럴 때야 지금이 저 어제 좀 점잖은 선배님들 만났는데 뭐 차관도 하시고 막 이런 분들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앉은 걸 되게 봤는데 너무 분노가 심하고 차분하게 우리 사회 미래 대안을 민생경제 살리기를 짚어줄 줄 알았는데 조금 너무 그 현 정부 비판과 그 현안에 대한 독설과 분노만 있더라. 베니 대표님도 재밌긴 한데 좀 그러더라. 누가 이렇게 점잖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는 예의하고 왔는데 아니 저희가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설날 민생대책 어떻게 나와야 되나. 윤석열 설날 민생대책 뭐가 문제인가. 저 공부 많이 났어요. 최근에 막 곳곳에서 이상한 사회정책 많이 나오잖아요. 뭐 고등교육을 지방한다든지 뭐 비판할 거 엄청 많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날마다 너무나 대형사고를 치니까 이걸 짚어드려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이렇게 좀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좀 한가한 소리 같고요. 지금 예, 전쟁 그렇습니다. 중인데 뭐 예. 물론 인생 중요합니다만 그건 뭐 할 때서 해야 되고 지금 예. 저러고 있고 아니, 나라를 제대로 놔두고 민생 살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대로 제대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려고 지금 그냥. 이란이랑도 지금 적대국되게 생겼는데 아니요 지금 김은혜 씨가 FM 코리아에 발표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돌아요. FM 펜코까지도 그냥 그거 아니야 조롱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펜코까지도 근데 이번 거는 차라리 이런이라 그러고 넘어가고 양해 주는 게 맞아요. 이거 지금 쓸때 이란하고 또 원유 문제도 와, 있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런이라 그러고 우리가 양해 주는 게 아니 우리가 봐줄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무시가 너무 무모하지 않아요? 혹시 이란이라 왜 합니까? 아니 그냥. 그러면 이란 가서는 어? UAE 적대국이라 할 거예요? 그럴 판이야 지금 가가지고는 나 방금 갔다 왔는데 UAE가 이란 겁나 싫어하더라. 저기 좀 그럴만 남의 나라의 적은 그 나라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남의 나라 가서 가지고 이 나라의 적은 저기다가 찍어주냐고. 아 우리야 북한이 전쟁도 했고 중정 났잖아요. 또 왜 남의 나라 가서 또 그냥 그 얘기를 왜 해. 그리고 우리는 이란이 대사관도 있어요. 아니 그 이란 대사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대사관 있는 나라에서 주적이라고 하면 됩니까? 예. 테란노도 있는데 심지어 아, 그러니까 임 교수님 북한 주적입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네요. 변 대표님이랑 다니시더니 그냥 북한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죄송합니다. 네, 저는 남북 화해합시다. 네, 뭐 그럼 아니 그거 지금 전쟁 국군의 주적을 얘기하는 건데 저게 네. 사실은 외교적으로 큰 상황이 된 게 우리 대한민국 파병 군대 가서 네. UAE에 있는 파병 군대 가서 맞아. 주적이 이란이라는 얘기는 우리 국군의 적 이란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물어보는 건데. 횡설수설을 해, 청년들이. 그럼 주적이면 그 안에 있는 군대들 걔네 그분들 위험 없다. 이란은 처음스러운 얘기거든. 그렇죠.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저 문제가. 아 진짜. 만약에 대한에서 어떻게 밖에 내보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형제로 함께 대응해야 된다 그랬잖아. 만약 이란하고 유해하고 만약에 국지전 생기면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럼 미친. 원래 그 파병 부대는 전투 부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딴 얘기 떠들 필요가 없었다고 이거. 근데 정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말실수들을 그냥 사기쳐서 넘어왔는데 국제 문제 걸리니까 안 통하잖아 지금 이게. 지금 이란에서 대변인이 무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난리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이란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란이 한국 드라마 제일 많이 봅니다. 대장금 네, 시청률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변 대표님 들어보셨죠? 대장금 시청률 몇 프로까지 나왔는지? 90%, 90%. 자, 여러분 아, 너무 또 길어지면 빨리 끊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2차를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예, 자, 마지막으로 변 대표님 책 이야기 딱 하고 마무리 인사를 변 대표님 이 책이 너무 귀중하니까 이거는 그 의혹이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그냥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갖다 박아놨어요. 세포만 체포하면 돼요. 윤석열 한동훈이 체포하면 됐다니까 요거를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은 예, 진짜 올해 안에 끌어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미더치 이드님께서 90%가 아니라 대장금 91%나 봤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임대님도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갔다 놓은 불안해서 못 갔다 놓겠어. 그냥 차라리 여기 관저에서 의원들 불러다가 술이나 먹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면 사고만 치고 다니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빨리 이 불안함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빨리 퇴진시켜야 되고 저희 윤석열 김건희를 빨리 퇴진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저희가 집회 참여도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 여기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이 책을 많이 구입하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이 사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변희 대표님과 임세은 대변인 모시고 방송을 하면 저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차고 또 보람도 느껴지고 또 미디어워치, 인사이트TV, 의종TV, 안진걸TV 비록 미디어워치는 큰 유튜브고 저희는 작은 유튜브들이지만 연합해가지고 3천여 명이 넘게
이 바쁜 저녁 시간에, 저녁이 원래 바쁘잖아요. 식사를 하시든 약속을 하시든 아니면 뭘 준비를 하시든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서로서로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좌우중도 연합 세력이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존중하고, 그걸 조심하고, 그건 또 이견이 있는 부분 뒤로 돌려놓고, 일단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상민 세력의 이 무도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조작하는 거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쳤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 명절이니까 사실 윤석열 때문에 민생경제도 지금 파탄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 끝나고 2월 5일 날 대구에서 정말 대규모 골기대를 연다. 보수적인 대구가 현 수만 명의 윤석열 퇴진 물결이 생기면 굉장히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1월 25일 비엔 대표님 책 출판에,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그리고 거기서 야에 또 비엔 대표님 책 출판에, 그 분위기가 바람을 불고 2월 5일 대구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1월 25일, 1월 28일, 2월 5일 세 날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세 날짜의 바람이 2월 28일 전국 총궐기대에 아마 50만, 100만 명 모이는 대규모 촛불집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어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우리 베네 대표님하고 임세현 대표님, 저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러 마지막으로 중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 하나 얘기 네.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 요 책을 이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각자 동네에 가면 구립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신 분들 학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신간 이제 희망 구입 목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곳에서 또 신청을 하시면 뭐 이게 도서관 차원에서도 또 구입을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세현 TV도 지금 열렸나? 일단 혹시 아직 주소... 검색이 안 돼요. 아, 검색이 안 되는데. 네. 아니, 검색이 되려면은 최소 한 달은 걸리고요. 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동영상이 계속 올라가야 주소 하는 건데. 네, 주소는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 네. 미디어워치에도 좀 올려주세요. 주소가 네, 있는데. 미디어워치도 지금 네. 제가. 빈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구독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시도 마무리. 임세현 TV 지금 4개 TV에 링크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새해.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예. 베네 대표님도 제가 들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셨어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얼른 너무, 너무 시간이 좀. 네. 자, 박수. 안녕히 계세요. 사인 해드리고 빨리 가세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링크 올려주세요. 아, 그 제가 미디어워치에 지금 글 날리려고 했는데 구독이 되어 있는데도 제가 13주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네, 네, 아,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상위원 대표한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11주 됐습니다, 지금. 일단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 곧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임세현TV는 아직 동영상은 안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번 주 안으로 개국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